어서오세요. 자, 진짜야마대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. 진지 잡수셨나요? 자, 오랜만입니다. 자, 제가 오늘 70년대 코너 맥그리거 코듀로이 팬츠를 입었습니다. 코듀로이 팬츠 입으면은 좀 노땅 티가 납니다. 그래서 영한 그 가만 있어 보자. 50년대 라터맨 자켓 카디건이죠. 가디건. 50년대 가디건을 한번 영한 매치해 봤습니다. 가만 있어 보자. 요게 스포츠 크래프트 메이스. 자, 요거 좀 영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요 코드로이 노땅 바지에다가 요걸 입었습니다. 자, 요거 뭐 입었다고 해서 뭐 저기 팔에 이거 일찍 사관 완장 찼다고 해서 뭐 군발이로 보이진 않죠? 뭐 일찍 사관 완장 찼다고 해서 뭐 젊었을까요? 뭐 취석 체크할까요? 그냥 해본 말이고요. 자, 요거에다가 뭐랄까 94년 뉴 에라 프로모델. 자, 프로모델 모자를 썼습니다. 그 코듀로이 바지 입었을 때보다 아무래도 좀 더 영하해 보이죠. 그 요 90년대 뉴 에라 모자가 약간 좀 이렇게 핏이 틀려요. 현대 그 스냅백하고, 현대 스냅백은 모양이 이렇게 각지게 잘 잡혔잖아요. 요거는 조금 이마가 약간 낮으면서 뭐랄까 챙이 약간 좀 더 넓게 돼야죠. 그 요거에다가 이렇게 입었는데 뭐 제 여기 어깨 부분에 여기 비듬 없죠 여기. 자, 오늘 제가 그 포스팅할 내용은 일단 이렇게 입고 요 위에 이제 무엇을 입느냐 그것이 문제인데, 그 아무래도 밀리터리가 대세니까는 일단 밀리터리를 한번 입어볼게요. 요거 뭐 전에 뭐 영상으로 올린 건데 60년대 비에트남 왈 퍼스트 자켓 여기다 이렇게 매치해봤습니다. 뭐 이렇게 매치한 거 이게 오리지널 이렇게 매치한 거랑 그 제가 이렇게 오리지널 이렇게 매치했죠. 일단 이걸 벗어볼게요. 그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이렇게 오리지널을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. 좀 이렇게 시빌리안 말 그대로 민간 민방위 그 민간 시빌리안을 잘 안 보는 경향이 있는데. 그 제가 한번 시빌리안을 한번 입어볼게요.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. 오리지널과 시빌리안 민수용의 느낌. 아무래도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아무래도 오리지널에 많이 기우죠. 근데 그 시빌리안도 요거는 뭐랄까 국내 브랜드로서 누드 본즈 겁니다. 누드 본즈. 저도 이거 처음 접해봐요. 누드 본즈인데 이 타이거 스트라이프 패턴이 아주 이쁘게 잘 빠졌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 여기다가 한번 입어보겠습니다. 그 시빌리안도 시빌리안 나름인 것 같아요. 뭐랄까 제가 뭐 시빌리안다고 뭐 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. 그 시빌리안도 마음에 드는 게 있고 저도 물론 아무래도 오리지널 그 밀리터리 쪽에 많이 기우지만은 시빌리안도 뭐랄까 맘에 드는 시빌리안이 있고 맘에 안 드는 시빌리안이 있어요. 그 무슨 말이냐면은 그 노래도 한번 들으면은 두 번 듣기 싫은 노래들 있죠. 그리고 한번 들으면은 딱 삘이 오는 딱 그게 있잖아요.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저도 물론 오리지널을 그 밀리터리 선호하지만은 요 시빌리안 요 놈도
타이거 스트라이프가 아주 잘 빠졌습니다. 그 타이거 스트라이프 오리지널은 조금 이렇게 접근이 힘들어요. 좀 가격도 세고 그래서 일단 라이트하게 일단 잘 빠진 이 시빌리안으로 제가 일단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. 그 독자님들은 시빌리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아무래도 오리지널보다는 이런 시빌리안들이 더 접근성도 더 편하고 가격적으로나 아무래도 좀더 라이트하게 즐기기 훨씬 더 편할 겁니다. 그 오늘은 그 시빌리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포스팅을 했는데 그 나중에는 좀더 밀리터리에 관해서 좀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. 뭐 오늘 시빌리안 얘기했다고 해서 뭐 제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. 앞으로 좀더 깊게 더 들어갈 테니까 앞으로 지켜봐 주세요. 자, 진짜야만 돼. 많은 구독, 좋아요 기대할게요. 뭔 말인지 알죠? 그럼 부디.